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한 주간도 아무 탈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프로젝트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이제 두개 남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도 조금 특이한 화분이에요. 너무 멋지죠? 네, 요것도 거의 똑같고요. 네, 요거는 이렇게 생겼네요. 네, 화분이 아주 예쁘죠? 요거는 이제 화분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이쪽에는 원종 콜로라타예요. 원종 콜로라타 요즘에 많이들 키우고 계시죠? 매창 중에서 옛날에는 몸값이 많이 나왔던 건데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좀 몸값이 나가죠. 원종 콜로라타 요거 하나에다가 자화구까지 달려 있어 갖고 이것도 꽤나 커요. 입전이에요. 입전. 이것도 국민다육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들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입전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요거 슈퍼서클. 슈퍼서클 이것도 국민다육이에요. 키우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 슈퍼서클 요거 두 포트랑 입전 두 포트 여기다 심어줄 거고요. 이쪽에다가는 까라솔이에요. 까라솔은 거의 안 키우시는 분 없을 거예요. 색감이 참 예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재. 여재를 세개 심을 거예요. 입전 여기다가 색깔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하나 심을 거고, 여재 세개 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또 작품을 만들어서 키우는 법. 이건 이제 국민다육이라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모았던 10개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여태까지 만들었던 10개의 작품을 다 보여서 다 모아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또 이벤트 응모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벤트 며칠 날까지 할 거고 며칠 날 발표를 하는 것까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얼른 분갈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개다 참, 같은 화분인데도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심어 놓으니까 이제 이쪽에는 원종 콜로라타를 중심으로 보라색으로 물든 거는요, 입전이고요. 이거는 슈퍼서클이에요. 국민다육이면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게 이제 원종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심으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콜로라타는 이제 매창, 매혹의 창이라서 한때 몸값이 꽤나 나갔던 아이였죠. 지금도 뭐 국민다육이보다는 많이 몸값이 나가지만 많이 가격이 저렴해졌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올 때부터 이렇게 눈이 진분홍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었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햇빛에 많이 달구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아이들이 진분홍색으로 물이 들으면 몸값이 더 나가고요. 훨씬 더 저희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예요. 그 외에는 슈퍼서클과 요거 입전은 이제 국민다육이고 그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햇빛에 살살 달궈주면은 이제 저렇게 제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요. 바람 많이 통해주시고 요것도 이제 입장이 밑에 입장이 쭈글거리고 중간잎이 한 물렁거릴 때쯤에서 물을 흠뻑 저면간수로 해주셔도 되고요. 위에서 살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 키우시면 되고 여름 되기 전에 요것도 살균제 한번 빡 뿌려주세요. 이제 제가 살균제를 뿌려주니까 보니까 흠뻑 뿌렸더니 좀 색깔이 조금 연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좀 조심해서 살균제 뿌려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까라솔하고 여제하고 요거 입전하고 까라솔하고 여제하고 색깔이 노란색하고 연두색하고 색깔이 너무 어울려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까라솔 동형다육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하형 다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요뭐 가운데 이렇게 막 꼬집기를 해주면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나중에 크게 되면 엄청 많은 자구를 달아주고 완전 대품이 키가 큰 아이가 되죠. 그래서 자꾸 이거는 동형 다육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게, 동형 다육이들은 좀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얀 분을 달고 키우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까라소는 비교적 키우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요것도 이제 키우다 보면 검은 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가끔 살균제 뿌려주시고요. 그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고요. 다른 거는 뭐큰 적은 없습니다. 요것도 다른 것들도 다 국민 다육이라서 물만 조심해 주시고요. 햇빛과 바람 많이 통해 주시면 아주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여름 되기 전에 살균제 뿌려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벤트라 할 말이 많아가지고 요 키우는 법은 이렇게 뭐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분갈이 영상 빠름빠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깔만 깔아놨고요. 위치가 조금 덜 예뻐 보여서 위치를 좀 한번 바꿔봤어요.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봤지만 이렇게 그대로 보낼 수도 있고요. 싸다가 너무 힘들고 하면은 이거 저기 분리해서 화분하고 따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화분에다 심으셔도 되고요. 이 화분에다 심으셔도 됩니다. 10개의 작품을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작품 며칠 동안 만든 10개의 작품을 모아봤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적기성이고요. 예쁜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팡파레와 멋진 화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날 작품 1, 작품을 선보였고요. 두 번째로 호빗 당인이랑 당인금, 그리고 사비아나, 데비 퍼플라이트, 집시 이렇게 세 가지를 두 번째 작품으로 내놨고요. 세 번째 작품은 백봉하고 요두 개의 신데렐라, 네, 두 개의 작품, 세 번째 작품이에요. 네, 네 번째 작품은 오늘 만든 건데요. 네 번째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10개의 작품을 내놨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너무 아깝네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지만, 여러분, 열 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진짜 행운의 분이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진짜 정성스럽게 만든 거거든요. 구입하는 것부터 굉장히 고생스러웠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또, 보낼 거 생각하면은 또, 쉽지 않겠네요. 요거를 그대로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가격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게 가장 비싼 아이예요. 요 아이들이 호빗 당인하고 당인금. 요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빗 당인이 요즘에 핫하거든요.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당인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분까지 다 합치면은 5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가장 비싼 아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거의 2만원 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의 다른 것들은 거의 다 가격이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요번에 진짜 이렇게 마음 먹고 이벤트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많이 호응해 주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돼 주시고요. 이벤트 응모 방법은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응모 방법은 제가 영상 올린 거 4개의 영상에다가 이벤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나서 이메일은 당첨이 되시고 나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네 번째 영상마다 모두 상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네 번의 당첨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네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네 번의 당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벤트를 처음 시작한 게 금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번 주 금요일 날까지 이벤트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12시까지 제가 그 신청을 받고요. 12시 이후에 추첨을 해서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겠습니다. 많은 응모 바라고요. 저의 이런 조그마한 성의를 봐서라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여러분, 그리고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광고를 좀 많이 봐주셔야 돼요. 광고를 거의 풀 시청해 주시면 이제 저에게 조금 더 이런 다육이를 구입한다든지 화분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동영상을 좀질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번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행운을 거머쥐시길 바라고요. 제 동영상이 그 인기 업로드 있잖아요. 영상 업로드 한거 밑에 인기 업로드 있어요. 그거만 하나씩 하나씩 쭉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제 인기 업로드가 뭐 거의 15만 이상 된 것도 꽤 많거든요. 조회수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월요일이니까 힘차게, 밝게, 긍정적으로 시작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